침묵해왔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15가지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기부한 것이라고, 길어놓고 할머니 치매 상태를 이용해 거액을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명한 강행 처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구명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윤 의원과 함께 횡령 등으로 법정 구속된 이상지,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들의 신속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안은 국회에 상정만 된 채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 윤리특위 소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다음 주로 미루자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룰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 회의를 제안한 것이라고